안녕하세요. 무지개 색연필 짜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란쌤이랑 같이 예쁜 눈꽃을 함께 만들어봐요. 자, 눈꽃을 만들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단면색 종이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이번 시간에는 준비물도 아주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친구들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짜랑쌤이랑 함께 만들어봐요. 자, 짜랑쌤은 단면색 종이를 이용해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단면색 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진짜 눈꽃이 아니기 때문에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좋아요. 자, 짜랑쌤은 흰색을 이용해서 눈꽃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세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선을 잘 맞춰서 모양을 잘 맞춰서 세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 판판한 부분 말고 이 뾰족한 부분이 더 뾰족해지도록 접어줄 건데요. 이 양쪽을 이렇게 겹쳐서 접어줄 거예요. 모양을 먼저 이렇게 같은 크기 모양이 되도록 크기를 맞춘 다음에 짜란쌤처럼 크기를 맞춘 다음에 표시를 살짝 해주세요. 살짝 해주셨죠? 그 다음에 펴서 끝부분이 뾰족해지도록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짜란!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뾰족한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가위를 이용해서 뾰족한 부분을 잘라서 위에 있는 뾰족한 세모 부분만 남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주셨나요? 이렇게 잘라주셨죠?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모양을 잘라줄 건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꽃 도안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거를 보고 자르셔도 되고요. 짜랑쌤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양쪽으로 잘라주셔도 돼요. 이 중간에 맞춰서 양쪽을 똑같이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쪽을 이렇게 모양을 내서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짜랑쌤은 첫 번째 거는 오른쪽만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뾰족한 데도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세모 모양으로 잘라볼까요? 이렇게 긴 세모 모양으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짜랑쌤은 잘랐으니까 눈꽃을 펴보도록 할게요. 쌤은 꼭 트리가 이어진 것처럼 만들어줬어요.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짜랑쌤은 아까 조금만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무늬가 많이 없지만 양쪽을 잘라주시거나 중간을 잘라주시거나 하면은 모양이 더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요. 짜랑쌤이 한 개는 양쪽을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세모를 두 번 접어주도록 할게요. 세모를 한 번,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조금 더 뾰족하게 접어주는데요. 아, 짜랑쌤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두 개고 이쪽은 하나예요. 이 두 개인 부분이 열리면은 자를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접어지셨나요? 이렇게 접어지신 상태에서 이제 뾰족한 부분, 양쪽 부분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양쪽을 모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양쪽을 조금씩 잘라주도록 할게요. 모양은 상관없지만 자라쌤은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게 자르고 싶은 친구들은 양쪽을 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선으로 잘라야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을 사선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 완성될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두구두구두구 짚어보도록 할게요. 열어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찢어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자, 짜란! 짜란쌤은 이렇게 예쁜 눈꽃이 완성됐어요. 짜란쌤이 미리 발라본 눈꽃은 이렇게 중간에 별 모양이 있고 하트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는 별 모양이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어진 이런 모양도 있어요. 친구들이 만든 모양은 짜란쌤이 만든 모양보다 더 예쁠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하네요. 친구들도 예쁘게 짜란쌤처럼 예쁜 모양 눈꽃 만들어서 장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붙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가위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종이접기도 할 수 있는 예쁜 눈꽃 만들기를 짜란쌤이랑 같이 해봤어요. 아주 쉽고 재밌으셨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더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